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에게입니다. 20강 수동결산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을 진행하기 전에요. 수동결산은 그룹으로 묶어서 몇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몇 가지의 그룹이 있는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닌데요. 제가 비슷한 문제끼리 묶었습니다. 자, 1번부터 선급비용 선수수익 하는 1번 그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쭉 봤더니 17번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문제는 다 다르지만 제1그룹이 되고요. 두 번째로 소모품에 관련된 제2그룹입니다. 소모품에 관련된 게 또 쭉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되네요. 24번까지가 제2그룹으로서 소모품 관련 결산 문제입니다. 25번부터는 대체하는 거네요. 계정 과목을 바꾸는 거죠. 대체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3그룹. 그리고 4그룹은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겁니다.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거. 4그룹. 여기까지가 되고요. 이건 대체되는 거고. 5그룹은 평가하는 거네요. 평가하는 거.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외화죠. 외화. 외화 환산익, 외화 환산 손실하는 그룹. 5그룹이죠.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게 쭉 나와 있네요. 요거 외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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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외화. 요거 48번도 대체하는 거고요. 요게 5그룹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장기 차익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고,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익금으로 바꾸는 그룹, 제6그룹입니다. 6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따졌더니 전체적으로 6개의 유형입니다. 총 6개의 유형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결산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요. 이게 그룹으로 따지면 한 6개밖에 안 되니까 6개만 잘 익혀주시면 웬만한 결산 문제들은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을 이해를 잘 하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해요. 많은 학생들이 결산이 쉽다. 이런 분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고요. 물론 나는 결산 한 서너 개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분은 거의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천천히 하나씩 저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1그룹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1그룹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1그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제가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그룹들은 단순 내용들이라서 내용만 조금만 익혀주시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수령한 받은 임대료,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 빌려주고 받은 거죠. 사용대가 받은 겁니다. 수입 60만원의 임대 계약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다. 월할 계산할 것, 한 달 한 달 계산하란 말입니다. 월할 한 달씩 계산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FAT 2급, 전산에게 2급 하면서 제가 몇 문제 다루어 보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시리라 생각하고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이하는 방법. 자, 첫 번째, 결산 문제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반드시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4월 1일, 그리고 결산일이니까 오늘이 12월 31일, 결산일 날짜 적고요.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날짜 적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돈을 적어 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간 얼마였습니까? 60만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할 계산하니까 나누기 12를 해요. 12하면 한 달에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리고 이 돈들을 적어야 되는데요.
돈을 적으실 때는 꼭 뒤에 돈을 먼저 적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앞에 돈은 한번 보세요. 12 빼기 4 하면 마치 8달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9달입니다. 한번 손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9달이에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당초 우리가 돈을 할 때는 뒤에 것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3이잖아요. 3이면 석달입니다. 날짜는 필요가 없습니다. 4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라든지 4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도 19일이라 하더라도 월 한 달로 칩니다. 이렇게 한 달로 치기 때문에 이게 3이면 석달, 이게 5면 5달로 계산하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가 석달이기 때문에 15만원, 그러면 6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4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그림을 문제를 보고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문제지에 그리신 다음에, 물론 머릿속으로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많은 트레이닝이 되신 분은 머릿속으로 다 되긴 됩니다. 본인이 편하실 대로 실수 없이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항상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 그러는데요. 돈을 주고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수입을 언제 받았습니까? 4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요거 4월 1일 날 임대료 받은 날 수익이죠. 임대료는 계정과목이 수익이지 않습니까? 수익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임대료는 받는 거죠. 받는 내용입니다. 아시고요. 두 번째,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왜? 결산일이니까. 결산일이니까. 자, 돈은 언제 받았습니까? 4월 1일날 받았어요? 3월 31일날 받게 될 것입니까? 4월 1일날 받았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받은 날 수익으로 우리가 해두었습니다. 자,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오늘보다 앞에 받았으면 먼저 받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받을 것이면 오늘 현재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4월 1일 날 12월 31일보다 앞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얼마 먼저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방법입니다. 자, 이게 임대료 받은 날 수익이잖아요. 자, 이게 받은 시점에서 비용이나 수익일 때는 뒤에 돈입니다. 이 계정과목이 비용이나 수익일 때는 뒤에 돈, 임대료 15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 물론 이 계정과목이 자산이나 부채인 경우에는 앞에 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번은 자, 이 계정과목이 비용이나 수익인 경우에는 뒤에 돈입니다. 뒤에 돈. 하지만 이 계정과목이 선급비용, 전수수익, 이런 자산이나 부채인 계정과목일 때는 앞에 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는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4월 1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4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받았나요? 3월 31일 것까지 60만 원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언제 끝까지 받았습니까? 3월 31일 끝까지. 그러면 여기에 얼마입니까? 15만원. 그래서 임대료 15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두 개 중에서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십시오. 2번과 3번도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2번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돈 찾는 방법. 자, 받는 시점, 주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수익 계정인 경우는 뒤에 돈이고, 받는 시점,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인 계정 과목일 때는 앞에 돈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2번은 4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받았습니까? 3월 31일까지니까 60만 원 먼저 받았고요. 두 번째, 자, 오늘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받았으니까 얼마 먼저 받았습니까? 요 돈은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15만 원을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보고 이 내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붕어빵 틀 기계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계정과목이 임대료이며 순서대로입니다. 자,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답은 우리가 만든 이 글자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무엇을 적을까요? 받는 내용일 때는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을 수익을 적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 칸. 이 칸은 먼저이면 선, 못이면 미를 적는데요. 지금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이니까 선을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다음 이 칸 마지막 칸입니다. 가운데 칸. 이 내용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받은 내용이죠. 받는 내용이니까 뭐 받을 숫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 그래서 뭉치면 선수 수익이 됩니다. 이 계정과목을 만든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계정과목의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자,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넣어줘야 돼요.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이기 때문에 어느 변? 대변. 그래서 선수 수익을 대변에 적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에?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였습니까? 1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이 1번 문제는 끝이 나고요. 아, 끝이 난 게 아니죠. 또 하나 더.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있는지 결산에도 찾아봐야 됩니다. 없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어서 거래처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그대로 입력하시면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게 17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1년분 보험료 12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800원대란 말이죠. 보험기간이 나왔네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8일도 관계없고 18일도 관계없습니다. 날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월로만 따집니다. 1로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이다. 월할 계산하시오. 자, 먼저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적습니다.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고요. 오늘은 12월 31일이며 1년분 보험료 얼마? 12만원입니다. 나누기 12를 하니까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만원. 다음 이게 8이니까 8달이네요. 그러면 8만원이 되고 12만원에서 8만원 빼니까 4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이렇게 문제를 보고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험료 언제 줬는지 보겠습니다. 1년분 보험료 언제 12만원은 보험기간이 이때부터 9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십시오. 보험료를 9월 1일 날 지급했단 말입니까? 8월 31일 날 줄 것입니까? 자, 만약에 줄 것이면 줘야 되는 8월 31일 날 지급할 것 같으면 뭐 1년분 보험료 12만원 보험기간은 붙어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못 줬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지급하는 거지 사고 발생하고 나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이날 9월 1일 날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일 날 보험료 준날 또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방법, 뭐 지금 계정과목이 비용이죠. 비용이나 수익일 때는 뭐 뒤에 돈입니다. 뒤에 돈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오늘은 12월 31일 보험료는 9월 1일 날 지급했더니까 먼저 줬네요. 왜? 12월 31일보다 9월 1일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니까 뭐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9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8월 31일 끝까지 12만원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왜? 결산일이잖아요. 결산 문제니까 이때부터 8월 31일 끝까지 줬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8만원. 그래서 보험료 8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항상 주거나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9월 1일 날 보험료를 줬습니다.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란 말이 보험료, 비용으로 했단 말이잖아요. 비용입니다. 1번, 비용이나 주는 시점이나 받는 시점에 비용이나 수익인 경우는 뭐 뒤에 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8만원을 줬습니다. 오늘보다 9월 1일이 앞에 있으니까 먼저 준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번 방법이고요. 저는 2번 방법을 채택한다 그랬습니다. 보험료 먼저 준 것까지는 됐고요. 왜? 오늘이 12월 31일인데 9월 1일 날 줬으니까 먼저 줬고요. 9월 1일 날은 8월 31일 끝까지 12달치 거 12만원을 먼저 줬지만 중개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결산일이니까 결산일로부터 8월 31일까지는 8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8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어떤 걸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 8만원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고요. 두 번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항상 1번 항상 순서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을 하셔도 돼요. 되고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찾아낼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혼란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출발. 이 내용은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되는데요.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지급했잖아요.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자, 2번 칸,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먼저 지급했죠? 먼저니까 먼저이면 뭐 선.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칸, 요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입니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은, 세 번째 칸은 급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뭉치면 하나로 만들면 선급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네 번째로 자리를 잡습니다. 차변, 대변, 자리를 잡는데요.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혹시나 싶어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선급비용은 먼저 준 비용으로서 자산 계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선급비용을 어디에? 자산이니까 차변.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대변에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에서 일반점표 12월 31일 날 입력하시면 되고요. 물론 구분을 5번 결산 차변 결차, 6번 결대 대변 입력하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점표에는 문제에서 5번, 6번을 사용하시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5번, 6번 사용하시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뭐 3번, 4번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기술을 안 하셔도 돼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는 1번, 2번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계정 중이란 말은 주는 시점에서 무엇을 했다? 보험료로 했단 말입니다. 왜?
보험료 계정이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이죠. 120만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500번대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출금액이다. 월화를 계산하시오. 똑같죠? 일단 기간이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그리고 보험료 준 날 보험료로 했고 비용입니다. 왜? 문제에서 보험료 계정으로 했으니까. 자, 이 금액이 120만원이네요. 한 달에 나누기 12 했더니 한 달에 10만원, 6달이니까 60만원, 120에서 60을 뺐더니 이것도 60만원. 자, 이 내용은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받는 게 아니죠.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보험료 준 날은 7월 1일, 이 12월 31일보다 7월 1일이 앞에 있으니까 먼저 준 내용이네요.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1번 어떤 돈을 찾습니다. 자, 첫 번째 비용이나 수익일 때는 뒤에 돈입니다. 이 60만원이에요. 만약에 이 계정과 목이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앞에 금액입니다. 이 돈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 돈이 맞아요. 왜? 주는 시점에서 비용, 보험료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뭉치면 보험료 6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래 찾으셔도 좋고요. 그렇게 이렇게 찾으시려면 문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하지 않고요. 그냥 이해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 내용은 보험료 먼저 준 내용인데요. 자, 보험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줬습니까? 120만원을 먼저 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몇월 며칠이다? 결산일이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이때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를 먼저 줬잖아요. 이 돈은 얼마다? 60만원. 그래서 보험료 6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계정과목.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고요. 똑같습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습니다. 지금은 지급했잖아요.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 그래서 1번 칸은 비용을 적었습니다. 자, 2번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입니다. 자, 지금은 먼저 지급했잖아요. 먼저니까 뭐 선입니다. 선. 세 번째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지급했죠. 주는 내용이니까 뭐 급. 그래서 뭉치면 선급 비용이 됩니다. 계정과목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이 계정과목을 가지고 이걸로 자리 잡으시면 안됩니다. 항상 차변대변 자리를 잡으실 때는 만들어진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선급비용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거는 어디에?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선급비용이 차변에 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보험료는 대변 아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의 이중성이죠. 금액은 얼마다? 60만원. 둘 다 60만원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고 구분은 3번, 4번을 해서 일반연표 12월 31일 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런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앞으로 14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하는 이 내용만 잘 아시면 전산 세무위급도 똑같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1급 이왕 하시는 거 하실 때 회계 1급 하면서 전산 세무위급에는 결산 문제 3점짜리가 무려 5문제가 나옵니다. 15점.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게 3문제 나오죠. 9점으로 나오지만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FAT 1급 치시면서 전산 세무 2급, DT 2급을 같이 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한 70%가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4번 보험료 계정 중, 줄 때 보험료를 했네요. 120만원은 영업부 사무실이죠. 화재 보험료 4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이다.
자, 날짜 적겠습니다. 4월 1일, 3월 31일, 오늘은 12월 31일. 이 돈이 얼마다? 120만원. 그러면 나누기 12 했더니 한 달에 10만원인데, 10만원인데 3이니까 석 달 30만원이 되고요. 120에서 30 했더니 요거는 90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주는 시점에서 무엇을 했다? 보험료를 했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이죠.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보험료 지급한 날은 4월 1일. 앞에 줬죠? 먼저 줬네요. 그래서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은 3월 31일 끝까지 120만원을 먼저 줬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얼마입니까? 30만원. 그래서 이 내용은 보험료 30만원을 먼저 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예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리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거 찾아내려고 이걸 찾아내려고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것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보험료 지금은 지급했잖아요. 주는 내용이니까 뭐 비용. 자, 먼저면선 모시면 미인데요. 지금은 먼저 줬죠. 먼저니까 뭐 선.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되는데요. 지급했으니까 뭐 급. 그리고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선급병이 됩니다. 선급병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게 언어변 차변. 보험료는 어디에 대변. 물론 돈은 여기 30만원 각각 30만원씩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원리가 동일하죠. 사실 3번 4번은 다 보험료 주는 내용이라서 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5번 한번 볼게요. 당해 연도 7월 1일 영업부에서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이것도 보험료죠. 기간 나왔으니까 날짜 적어야 되겠네요. 120만원에 대하여 모두 뭘로 처리했습니까?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네요. 출발합니다. 자,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1일까지. 결산일 12월 31일. 자, 이 금액이 얼마다?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인데 6월달이니까 60만원. 빼면은 이것도 60만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이 내용도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보험료는 언제 줬다? 7월 1일 날. 앞에 줬네요. 그래서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먼저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은 6월 30일 끝까지 120만원을 먼저 준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결산일이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여기서부터 6월 30일까지 줬죠. 얼마 먼저 줬습니까? 60만원. 그래서 보험료 6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예요. 먼저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입니다.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인데요. 먼저니까 뭐 선. 다음 마지막 칸, 가운데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되는데요. 주는 내용이잖아요. 급.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은 선급비용이 되고요. 선급비용, 이 계정과목이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항상 이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차변, 대변, 자리 잡는 것은 만들어진 계정과목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선급비용은 먼저 준 비용이잖아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선급비용이 차변이 되며 보험료는 대변이 됩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6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또 보험료네요. 사실 보험료가 매달 주는 거, 매년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죠. 보험료 계정 중 주는 시점에서 무엇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보험료 비용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180만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출금액이다. 자, 날짜 나왔으니까 기간 나왔으니까 적습니다. 5월 1일 4월 12월 31일은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15만원이네요. 15만원인데
넉달이니까 곱하기 4하면 60만원이죠. 180만원에서 60만원을 빼면 이 돈은 120만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출발. 이 내용은 보험료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보험료 준 날은 5월 1일, 오늘은 12월 31일,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으니까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얼마 먼저 줬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5월 1일 날은 언제 끝까지? 4월 30일 끝까지 180만원을 먼저 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왜?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만원을 먼저 줬네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보험료 6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이며 이칸 지급한 내용이니까 뭐 비용입니다. 다음 먼저면 선 모시면 미인데요. 먼저니까 뭐 선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되는데 주는 내용이잖아요.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겁.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인데요. 선급병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선급병이 어디에 차변, 보험료는 어디에 대변, 돈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6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한 6문제 보니까 조금 비슷함이 느껴지시죠? 아, 비슷합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판매 부분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800번대입니다. 화재 보험료 96만원,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기간 잘 봐야 됩니다. 이 기간이 항상 1년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6개월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이 달라지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1년이네요. 2015년 4월 1일에 지급하고 보험료로 처리하다. 자, 요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요거 2015년은 좀 바꿔주시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2020년으로 바꿔주십시오. 4월 1일에 지급하고. 이게 2015년이면 말이 안 되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아, 요거 제가 오타입니다. 요거 못 바꿨네요. 2020년 4월 1일에 지급하고 보험료로 처리했네요. 주는 시점에서 무엇을 했다? 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4월 1일. 자, 4월 1일 적을 수 있고요. 3월 31일 날 적을 수 있네요. 오늘은 12월 31일. 이 1년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96만원. 그러면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12를 하면은 8만원이네요. 한 달에 8만원. 8만원이 되고요. 그러면 자, 이게 석 달입니다. 3 곱하기 8은 24만원. 그리고 96만원에서 24만원 빼니까 72만원. 요거는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지급한 내용이죠. 보험료 주는 거잖아요.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봅니다.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줬고요. 오늘은 12월 31일. 12월 31일보다 4월 1일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먼저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은 3월 31일 끝까지 96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이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결산입니다.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먼저 줬잖아요. 얼마? 2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험료 24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정과목 보험료는 보험료니까 크게 문제없고요.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은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 별 문제 없습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민데요. 먼저 줬으니까 선. 다음 마지막 한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인데요.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뭐 겁.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은 선급병이 되고요. 이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부채,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뭐 선급병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게 차변. 그리고 남아있는 보험료는 대변에 적으면 되며 돈은 24만원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강 마지막 문제 8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이 약간 달라졌네요.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화물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시 전액 선불로, 그러니까 보험료를 선불로 줬죠. 지급하고 모두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주는 시점에서 뭘로 했단 말입니까? 계정과목이 보험료를 했단 말이죠. 보험료는 사실 주면서 비용으로 하면 보험료가 되고요. 자산으로 했을 때는 계정과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일 때는 보편적인 경우는 비용입니다. 비용일 때는 보험료이지만 주면서 비용이 아니라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했을 때는 계정과목을 보험료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 혹시 놓치셨다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놓친 거 우리 체크하려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메모해 두셔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월화일 계산할 거. 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년이네요. 6월 30일까지 46만원입니다. 1년에 46만원. 7월 1일 적었고요. 6월 30일 적었고요. 12월 31일 적었습니다. 1년 보험료 얼마? 46만원 적었고요. 그리고 6개월이니까 절반이잖아요. 23만원. 요거 23만원. 물론 나누기 12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곱해보셔도 됩니다. 됐고요. 보험료는 언제 줬다? 7월 1일날 줬습니다. 주면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비용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 알 수 있고. 자,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주는 내용, 보험료 지급한 내용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보겠습니다. 보험료 언제 줬다? 7월 1일 날.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날부터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으니까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네요.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고요.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은 6월 30일 끝까지 46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6월 30일 끝까지 먼저 줬잖아요. 요만큼을 먼저 줬네요. 이 돈은 얼마다? 23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23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찾으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찾아내려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보험료는 계정과목이 보험료고요.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주는 내용이니까 뭐? 비용. 다음 이 칸, 먼저면선, 모시면 미인데요. 지금은 먼저 줬잖아요. 먼저니까 선.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인데요. 지금은 지급했으니까 주는 내용이니까 급.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은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 선급비용 계정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는데요.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과목이죠. 그래서 차변, 그리고 보험료는 대변. 물론 500분대죠. 이게 생산부니까 500분대입니다. 공장이니까.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일반전표 12월 31일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1강, 전체적으로는 20강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